Hello everyone, I'm Susan Lee McDonald, and welcome back to my show, The Interview. To many, ballet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beautiful and elegant choreographed dances of all time. Men and women, young and old, from all around the world, absolutely love the elegant dances that ballet provides. Today's guest is prima ballerina Kim Ji-young, who has undergone rigorous training to maintain her incredible craft of ballet. I look forward to meeting with Kim Ji-young. She's an incredible person with an incredible story of how she got to where she is. So I look forward to having her on The Interview right now.제가 이렇게 춤출 수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 날씨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날씨 너무 좋아요, 와. 진짜. 이렇게 바깥에 산책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 예술의 전당 바로 옆에 또 이 멋진 건물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죠? 이게 연습동인데요. 네. 각 국립단체들이 모여서 연습하는 곳이에요. 네.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오케스트라, 합창단 다 모여서 이곳에서 네. 연습을 하죠. 건물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 네. 지어진 지 지금 2년? 예,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네. 그럼 김지영 씨는 그럼 여기서 네. 또 활동도 좀 하시죠? 네, 여기서 네. 항상 매일 아침 출근을 하죠. 아, 아 네. 또 너무 예쁘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네. 저희 연습하는 거 막 보고 그러세요. 아, 그래요? 보니까 너무 선도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는 그 투슈즈를 많이 신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힐을 신으면 발이 아프세요? 아니면 괜찮으세요? 아, 당연히 아프죠. 그래요? 네, 오늘 또 제 이런 특별한 자리라서 제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서는 이제 힐 신고 이렇게 네. 그랬는데요. 보통 때는 편한 신발을 많이 신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발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하다 보니까요. 네, 네. 편한 신발을 찾게 되죠. 그럼 보통 뭐 운동화를 많이 신으세요? 아니면 뭐 네, 운동화나 샌들? 단화 뭐 이런 것들 많이 신어요. 그렇군요. 네. 아,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네, 오늘 일부러 특별히 다 촥 꾸미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국립발레단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있으시죠? 얼마 전에 이제 백주호수를 끝냈고요.
이제는 이제 6월 달에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 작품을 준비할 거예요. 네, 돈키호테는 어떤 작품이고 거기서 어떤 역을 맡는지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아, 이제 돈키호테는 그 세르반테스 소설의 그 돈키호테 작품인데요. 근데 보통 그러면 아 돈키호테가 나오네. 막 이제 돈키호테의 주인공으로. 근데 물론 돈키호테의 주인공인데요. 사실 거기에 진짜 주인공은 키트리와 바질이라는. 굉장히 유쾌한 내용의 발레예요. 또 스페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제 또 그 사이에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돈키호테가 이제 도와주고 뭐 이런 굉장히 재미난 발레인데요. 이제 스페인이 배경이다 보니까 어떤 그 스페인의 플라멩고나 어떤 그런 집시들의 어떤 화려한 춤들이 네. 이제 보여지고요. 커스튬 자체도 정말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스페인이 네. 그런 뜨거운 색깔들을 이제 쫙 보여주고요. 굉장히 재미난 발레예요. 키트리 역을 맡으면서 키트리의 어떤 성격, 네. 어떤 그 캐릭터를 이제 좀 표현을 하자면은 어떻게 변할까요? 키트리 자체가 이제 스페인 여자잖아요. 스페인 여자 굉장히 격렬적이고 뭐 거칠 거 없고 아버지가 결혼하라는 사람이랑. 결혼 안 하고 싫다고 그리고 도망가고 막 이러는 성격의 아가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당돌하기도 하고 그런 아가씨예요. 본인의 성격도 네. 그 키트리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글쎄요, 예, 막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제가 나름 애교 피울 때는 되게 애교를 피우거든요. 예, 되게 콧소리 섞어가면서 애교를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되게 하고요. 되게 밝고 예. 아주 이렇게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격이 아주 좀 왠지 좀 털털하고 좀 시원시원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털털한 면은 없잖아 있는데 친구들은 별로 없네요. 왜 그럴까요? 일만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요? 아니, 일만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네, 근데 뭐 이렇게 막 모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죠? 또 그건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돈키호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참 많은 연습이 필요하시고 또 그 다른 분들하고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그 일을 하실 텐데 지금은 특별히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돈키호테라는 작품은 제가 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옛날부터 해왔던 작품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제가 항상 공연을 올라갈 갈 때마다 신경 쓰는 거는요. 제 체력, 저의 어떤 몸 상태, 또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아주 젊은 어린 무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체력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아, 김정은 지금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거고 어렸을 때 이제 돈키호테로 많이 유명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하시겠죠. 또 그러면서 뭐 우려도 많이 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돈키호테는 테크닉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 굉장히 코믹한 어떤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코믹한 드라마를 살려내려면은 정말 연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연기로 이렇게 많이 좀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뭔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또 새로운 뭔가를 또 배우고 또 그런 게 혹시 있는지. 옛날에는 이제 작품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동작에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처음 제가 데뷔를 했었을 때는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테크닉이 뛰어난 무용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뭐 그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부각이 됐겠죠. 네. 그만한 테크닉을 하는 무용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또 상대적으로 연기력이 이제 좀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얘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춤을 출 때 그 캐릭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나는 충분히 그 감정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당신 애들은 나의 연기를 이해를 못하냐. 이런 연기력을 인정을 못하지. 인정하고 당신 애들은 눈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자만했었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보니까 제가 그 역할에 대한 이해도는 있었지만은 문제는 저 혼자 알면 뭐예요. 그걸 관객들한테 전달할 줄 알아야죠. 그 전달 네. 방법이 저는 잘못됐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서야 이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표현력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 표현력을 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네, 네. 어떻게 좀 그 뭐 트레이닝을 또 따로 또 받은 게 있었나요? 아니 이제 이제 발레 학교 때 이제 그 발레 연기 수업을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발레 연기 우리가 보통 일반 연기가 아니라 발레 극에 나오는 연기 수업을 따로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기본 하에 이제 제가 좀 따로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제가 네덜란드 발레단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춤을 추면서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정답을 항상 찾아왔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면 틀린 건가? 항상 약간 거기서 갈팡질팡했던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갈팡질팡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덜란드 가서 보니까 다른 친구들 춤추는 거 보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하면 맞는 거예요.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 뭐가 있겠어요? 이미 기본적으로는 다 배워왔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마인드를 제가 보게 되니까, 제 생각도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니까 관객분들한테도 확신을 주게 되는 거죠. 네, 네. 약간 그런 생각의 차이가 오면서 아마 제 표현 방식도 바뀌어졌고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연륜도 많이 쌓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성, 그 캐릭터 그런 것들을 관객들한테 어떻게 전달하고 그런 것들이 연륜이 쌓이면서 좀 더 요령 있게 그렇게 변한 거죠. This is a dance studio where Kim Ji-young goes to perfect her techniques and express delicate yet powerful emotions with her graceful movements. She walked with great enthusiasm and anticipation of another great practice. Meanwhile, other dancers already inside diligently worked on each movement to make it flawless. She finally arrived at the studio. Well aware of how important it is for any dancer to practice daily in order to stay on top of her game, the prima ballerina never goes a day without training. 아침에 항상 발레 클래스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단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다 같이 몸을 푸는 거예요. 선생님이 컨디션 주시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매일 아침 그걸 훈련을 해야 돼요. 1시간 15분 동안. Stretching is essential in preparing the body for strenuous movements and enhancing its flexibility. After reawakening all the muscles of her body, the brilliant dancer was finally ready for the rigorous training that would make the physically demanding movements appear more elegant and flowing. Kim Ji-young meticulously went over every detail, even the trembling of her muscles, to fully prepare herself for her next performance. Despite the absence of the stage devices and lighting, she appeared as if she were performing in front of a packed audience. 1, 2, 3, 4, 5, 6, 7, 8. For every ballerina, her point shoes are like her soulmate. Kim Ji-young says that every time she stood on her toes before a leap, she dreamed of soaring as the world's top prima ballerina. 선배님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같은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딱 같이 춤을 추면 선배님으로서의 느낌이 되게 많이 다가와요. 그래서 아직도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굉장한 다양성에 있어서 무용의 다양성이 굉장히 뛰어난 무용이셔서 다른 어떤 작품을 봐도 다 후회 없으실 만큼
그런 매력 발산을 매 작품마다 하시는 것 같아요. She pours her heart and soul into every performance. And this is one of the reasons many junior dancers look up to her as a role model. 네. Her feet are covered in calluses due to the rigorous training she undertakes on a daily basis. Her graceful, swan-like movements on stage are the result of grueling practices that are both physically draining and painful. But they all take pride in these honorable scars because they know that it is only through pain, sweat, and tears they can become who they aspire to be. Dancers who can move the audience with mastery of the most elegant form of dance. Just like those around her, Kim Ji-young let her body flow to her inner rhythm and moved across the floor with precise execution of the steps. 훗날에는 이제 누나처럼 그렇게 계속 노력하면서 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어제도 운동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제일 많이 들고 돈 받고 싶고. With unequaled passion and enthusiasm, Kim Ji-young continually undertakes new challenges to improve her already perfected skills. And this is what has made her a legend in the Korean ballet world. We hope the versatile ballerina continues to astonish global audiences with her brilliant technique and fluid movements on stage. Don Quixote만이 아니라 또 그 Swan Lake도 네.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백조를 이렇게 역을 맡으면서, 근데 그 백조의 역을 맡으면서 또 어떤 다른 연기력을 또 보여주셨을 것 같은데 거기는 또 어떻게 지금의 그 돈키호테의 그 키트리 역이랑 좀 달랐었나요? 이제 뭐 Swan Lake 같은 경우는 워낙 발레의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스트릭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발레리나라면은 당연히 거쳐야 할 과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극에서 두 가지 백조, 흑조 그거 두 가지를 다 표현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든 테스트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한국에서도 하셨고 네덜란드, 로마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셨는데 그 하시는 그 곳마다 어떤 특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백조수는 이제 그 각 안무가에 따라서 이제 연출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백조수는 여태까지 한 세 가지 연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서 그 유리 그리가로비치 선생님의 버전을 했었고요.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루디 반 단징의 버전을 했었고 로마에서는 또 그 로마에 있는 안무가 선생님이랑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같아요. 근데 네. 거기서 한국에서 하는 건 가장 다른 점은 한국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다 새드엔딩으로 끝나거든요. 네. 마지막에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그 백조와 왕자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새드 엔딩인데 네. 이번 국립발레단에서 올려내는 백주요수는요 마지막에 이제 사랑의 힘으로 악마 로드발트를 물리치고 이제 해피 엔딩으로 끝내는 네. 그런 버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엔딩이 좋았었어요? 저는 사실 둘 다 좋아요. 네, 둘 다 좋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되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요. 무슨 엔딩이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큰 것 같고요. 네. 너무 솔직한가요? 네. 한국 국립 발레단에서 그 지젤 네. 그 공연을 했을 때 정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아주 큰 화제가 됐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일인지. 국립 발레단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5회 공연 전석 전회 매진이 된 거예요. 아. 네, 공연도 시작하기 전에. 네. 그래서 그때 아마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화제거리가 네. 됐었고. 씨는 국내 무대뿐만이 아니라 해외 무대에서도 아주 큰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시잖아요. 이탈리아에서 그 신데렐라 공연에 네. 이렇게 네. 그 무대에 서셨는데 그 역을 맡았을 때 그 어떤 어떤 걸 많이 좀 신경을 쓰셨는지 또 어떤 무대였는지. 이제 그 신데렐라는요, 그 이탈리아의 그 시칠리아에 있는 마시모 극장에서 올려졌어요.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극장에 이제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첫날 이제 보통 오프닝 공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발레단 단장의 새로운 안무인 오프닝 공연을 이제 제가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요. 그렇죠. 제가 공연 끝나고 나서도 이제 그 다음 날 이렇게 뭐 신발을 사러 갔나 막 이랬는데 봤다면서 신문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신문에 난 저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제가 마치 그 이탈리아에서 그 공연하는 기간 동안은 제가 신데렐라가 된 것 같았었어요. 한국에 오는 순간 아, 이 신데렐라의 꿈은 깨졌구나. 12시 종쳤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굉장히 이렇게 성공적인 공연을 끝내고 왔어요. 김지영 씨는 지젤, 신데렐라, 그 백조 또 그 돈키호테, 그 키트리도 그 역을 많이 맡으셨잖아요. 근데 역을 맡으면서 거의 몇 개월 동안 그 역만 하시는데 이제 공연이 끝나면은 그 역에서 벗어나는 그 과정이 좀 어떤지 궁금해요. 그게요, 이제 약간 작품마다 다른 것 같고요. 또 공연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한때는 또 제가 공연이 끝나면은 막 화려한 조명 받고 박수 받고 막 이랬는데, 혼자 그냥 집에 가요. 되게 쓸쓸하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이게 뭐지? 허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혼자 잘 가는 바가 있어요. 가서, 그냥 코코아를 마셔요. 술은 안 드세요? 차를 운전을 해야 돼서 네, 와인을 마시고 싶지만 운전 때문에 네, 집에 네.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가서 코코아 네, 가서 커피는 좀 그렇고 코코아를 마시고는 해요. 솔직히 그 날만 공연 당일 날만 조금 가슴이 그냥 약간 허전하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공연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나와갖고 막 연습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생각할 시간은 없고 딱 한번 제가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끝내고서 한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남달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파트너도 갑자기 바뀌게 돼서 정말 진짜 그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5일 동안 모든 게 다 끝났거든요. 마치 물론 제가 그 파트너가 진짜로 사랑에 빠진 건 아니었지만은 네. 그 로미오와 줄리엣은 저에게 마치 첫사랑 같은 공연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공연이 끝나고 저는 정말 일주일 동안 헤어나오질 못했었어요. 그 공연에서 막 네. 꿈까지 꾸고 막 이랬었는데 그것조차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힘들었지만은 언제 또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사랑이었거든요. 네. 저한테는. 네. 김지영 씨는 발레만 고집을 하신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장르의 어떤 그 무용도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저는 춤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다 같다고 생각을 해요. 춤은 그냥 우리가 인간들이 장르를 나눈 것뿐이죠. 발레, 현대 무용, 한국 무용 나눈 것뿐이지만은 결국에는 인간이 움직이는 거고 미를 추구하는 거고 그 미가 어떤 각자의 다른 방향이 있는 것 뿐이고 그래서 저는 같은 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양한 도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저의 춤 세계가 굉장히 여러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많은 도전들 속에서 어떤 게 가장 좀 이거만큼은 내가 했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각 안무가들과 작업을 했던 것들이 저는 정말 많은 꼭 하나라고 찝을 수 없거든요. 네. 많은 안무, 얼마 전에 했던 정고원 선생님과 안성 선생님과 했던 프로젝트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 뭐 영감을 줬고요. 김지영 씨는 3박자, 이 테크닉, 연기, 신체 조건을 갖춘 아주 멋진 프리메 발레리나라고 알려져 있는데 과찬이네요. 예.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그 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도 했지만 그 무대에서 쓴 김지영 씨를 보면은 정말 이 발레리나의 그 모범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무대에 올라가면은요 아쉽다기보다는 항상 애틋해요. 이제 제가 물론 내일 당장 그만둘 건 아니지만 또 모르죠. 내일 당장 그만둘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 작품이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사실 작품이라는 거는 한 이제 뭐 예를 들어 백조에서 올리면 이게 이 작품이 내년에 또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몇 년 뒤에 올라올 수도 있고 뭐 항상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되니까요. 이제는 어떤 작품을 하면은 이게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슴 한편으로는 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공연은 아쉽죠. 완벽한 공연은 없어요. 모든 조그만 실수도 하고 뭐 관객들이 모를지 몰라도 전 알 수 있고 항상 미완성적인 공연을 하지만은 그냥 애틋해요. 공연이 끝나면은 네. 네. 그 어린 시절 때 10살 때부터 무용을 배워보고 싶은 네네. 생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무용을 하게 됐는지 사실 저는 발레를 본 적도 없었고 배우기 전에 발레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학교 이제 뒤에 쉬는 시간에 막 다리 찢기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학원에서 배웠대나 발레 학원에서 배웠대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잘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냥 갑자기 발레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하나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청 졸랐어요. 발레 학원을 보내달라고. 근데 하여튼 차도 졸으니까 이제 엄마가 어떻게 알아보셔가지고 이제 발레 학원을 처음 가게 됐죠. 그랬는데 선생님이 너 저 뒤에 가서 한번 따라해봐 그러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하는지 봐야 되니까.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애인데 뒤에 가가지고 애들 하는 그렇게 따라한 거예요. 근데 꽤 잘 따라했나 봐요. 아하, 제가 그때 선생님이 어머 너 천재인가 봐 라고 하셨어요. 물론 천재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잘하니까 그냥 칭찬을 해주신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남아있고 아마 그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제 인생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또 러시아의 그 바가노바 발레 학교를 다니셨잖아요. 90년도에 아마 이제 우리가 아마 88년도부터 러시아랑 수교가 그 당시에는 이제 소련이었죠. 수교가 시작되고서는 그리고 얼마 안 돼 러시아 선생님이 한국으로 연수를 오셨어요. 이제 클래스를 가르치러 2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때 처음으로 러시아 선생님한테 이제 발레를 배워본 거죠. 근데 완전히 저는 반한 거예요. 다른 미국 발레나 이런 발레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스타일이. 네. 어떤 이 상체 쓰임이나 이런 것들이 전 너무 궁금했었어요. 너무 가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쨌든 어떻게 뭐 기회가 어떻게 닿아가지고 어렵게 이제 러시아 발레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러시아에 가면서 사실 혼자 가셨잖아요. 네. 타국에 가서 좀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말도 마세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우울증이라는 걸 겪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정말 큰 꿈을 안고 갔죠. 한국에서는 잘한다 얘기만 듣고 가면은 핑크빛 꿈이 열려 있을 줄 알았죠. 그러니까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갔더니 이제 다른 문제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발레가 전부라서 갔는데 갔더니 발레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발레가 싫어지기 시작한 거죠. 네. 홈식 이런 거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크게 다가오고 네. 내가 발레가 도대체 뭔데 내가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맨날 눈 오죠. 기숙사는 앞에 햇빛도 안 들어오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너무 잘하죠. 나는 그만큼 못 따라가는 것 같고 사춘기가 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레에 더 집중을 하고 더 연습을 많이 하고 했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저는 더 못했던 것 같아요.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그냥 정말 제 기본만 했던 것 같아요. 막 더 열심히 하고 처음에는 물론 열심히 했죠. 처음 네. 갔을 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발레였는데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네. 갔더니 발레가 싫어지고 발레를 열심히 안 하는 제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만약에 열심히 했었더라면은 오히려 제 자신이 토닥토닥 해줄 수 있죠. 너 이러는데도 열심히 하는구나. 너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제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래도 극복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왔고 어떻게
다시 이제 발레에 대해서 이제 그 좀 희망을 가졌는지가 궁금해요. 어쨌든 바가노바 발레는 정말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기본은 한 거예요. 네, 기본은 네. 하고 배울 건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 좋은 교육은 받았죠. 좋은 교육은 받고 어느 정도 기본은 다 하고, 하지만 더 잘할 수 있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는 못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제가 졸업할 때가 왔는데, 졸업 공연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네. 졸업 공연을 보시다가 아마 그때 저한테는 큰 전환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때 한국에 다시 돌아오시게 됐잖아요. 네네. 그때에는 사실 그 부모님을 잃은 그 마음이 특히 어린 나이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졸업 공연을 이제 저는 1부에서 끝내고 이제 2부 마지막 순서 인사 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누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된다고. 엄마는 분명히 객석에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그래서 별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던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러시아 여행 오셔가지고 좀 피곤하셔서 쓰러지셨나 보다.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공연 끝나고 간다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 오신 분이 아 되게 심각하게 지금 가야 된대요. 왜 지금 가냐고, 나 공연 끝나고 가도 되지 않냐고. 근데 어쨌든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이제 그때 이미 돌아가셨던 거예요. 쓰러지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네덜란드에서 2002년도서부터 거의 한 7년간 그 발레단에 있으셨는데,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또 거기 가셔서 그 게스트 프린시플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네.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말 그 정말 훌륭한 두 발레단의 그 프린시플이 됐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거기 네덜란드에서 수석무용수를 이제 달고서는 얼마 안 돼서요. 이제 추태지 단장님께서 국립발레단 단장님으로 다시 오셨어요. 네. 그래갖고 처음에는 저한테 아무 말 안 하시다가요. 한 1년 정도 뒤에 지영아 한국 돌아오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딱 네덜란드에서 이제 막 자리 잡고서 막 활동하고 있을 때라서 네. 약간 고민만 했죠. 근데 왜냐면은 저는 항상 한국에서는 어떤 마지막 나의 춤을 끝내야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단장한테 가갖고 한국에서도 이런 제의가 왔고, 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처음엔 단장님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1년만 생각을 해라. 한국에 보내줄게. 1년만 생각해봐라.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해보라고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또 대신 네덜란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양쪽에서 공연을 하게 됐죠. 발레를 하는 사람으로서 부상당하면은 굉장히 그 좀 겁날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레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자질구레한 부상들을 많이 당했죠. 근데 가장 제가 크게 당했던 거는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입단하고 나서 한두 달 뒤에 이제 발목을 아주 심하게 이제 접지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 4개월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또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부상을 당한 거라서 그에 따른 절망감은 정말 말로 이룰 수가 없었어요. 막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었어요. 네. 또 너무 좋은 기회가 앞에 두고 있는데 그렇게 눈앞에서 그 기회가 사라져버리니까 정말 힘들었죠. 부상을 당하고 포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힘든 상황을 겪었는데, 왜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발레를 하고 싶었었나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 발레를 이제 다시 이제 부상해서 뭐 수술하고 나서 재활하면서 하는데 정말 너무 싫은 거예요. 뭐 막
내가 옛날처럼 못하는 거죠. 옛날에 이만큼 했는데 내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막 몸은 안 따라가니까 네. 그만큼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차고 그러니까 이제 발레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발레 그만둬야지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 이제 우리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지영아, 너 발레 관두면은 시집도 못 가. 근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뭐 학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뭐 얼굴이 기가 막히게 이쁜 것도 아니고 돈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지? 그랬더니 지영아, 넌 내세울 게 발레리나밖에 없단다. 그러는 거예요. 야, 누가 너 김지영이라고 기억을 해. 발레리나 김지영이니까 기억을 하는 거지. 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좀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 그 말이요? 너무 와닿았어요.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근데 솔직히 제 주위 사람들은 네. 저를 김지영이라고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발레하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발레하는 김지영이었어요. 걔 있잖아, 발레하는 애. 아, 걔 이렇게 발레하는 애 이렇게 다들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좀 어떤 면에서 좀 섭섭할 것 같기도 한데 뭐 제가 운명이죠. 그냥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네. 발레는 저의 축복이자 저주라고. 굉장히 뜨거운 마음과 차가운 머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대에 설 때는 굉장히 그 어떤 자기의 온 열정을 다 바쳐서 자기 그 역할에 빠져서 해야 하지만은 어쨌든 무대거든요. 관객들이 바라보고 그리고 어쨌든 춤을 추는 사람으로서 뭐 드라마나 이런 것도 다른 배우들이 일반 배우들이 어떻게 연기를 하나 네, 그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캐릭터 분석도 많이 하고. 진짜 뭐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해왔고 또 전 이것만 잘한다고 얘기를 들어왔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저는 되게 참 이렇게 항상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그런 말을 많이 참 되새겨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춤출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연습하고 무대에 설 때도 무대에 설 때는 사실 행복도 행복이지만 사실 막 떨리고 막 무섭고 이럴 때도 많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연습하고 제가 이렇게 춤출 수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김지영 씨는 그 현재 후배 양성을 생각을 하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립 발레 아카데미의 교장으로 많은 후배들을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그 교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교장으로서 어떤 행정이나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담당하고 제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또 물론 아이들 가끔 뭐 작품이나 이런 것들 할 때는 중간중간 들어가서 리허설도 하고 체크도 하고 이런 전체적인 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그 아카데미에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매년 오디션을 보거든요. 또 물론 수시로도 모집을 하고요. 네. 오디션을 봐서 이제 레벨 테스트를 해서 레벨별로 이제 나이는 언제부터 어디까지? 저희가 지금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있어요. 김지영 씨는 이제 어렸을 때 그 발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발레 학교를 찾았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뭐 그냥 그 동네마다 발레를 네.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아카데미의 어떤 뭐 특징이 있다면은 그 발레 학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 발레 보통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그 학년별로 레벨별로 배우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네. 크게 나눠져 있어요. 뭐 초등반, 중등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레는 사실 각 나이에 맞게 레벨에 맞게 배워야 되거든요. 그 단계 단계를 스텝 바이 스텝 밟아가면서. 근데 이제 저희 국립 발레 아카데미에서는 레벨 1부터 4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에 맞게 나이에 맞게 차근차근히 또 이제 또 피아노 반주로 하거든요. 저희는 네. 음악성도 길러줄 수 있고 또 발레단 건물 안에서 있기 때문에 또 발레단 뭐 매일 보는 건 아니지만 또 발레단 단원들을 보면서 자기가 또 그 꿈을 키우고 네. 또 발레단 공연에도 가끔 이제 찬조 아이들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출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같이 단원들과 공연을 하면서 어떤 프로페셔널이 무엇인가 옆에서 많이 보고 배우죠. 그렇군요. 네. 지금 현재 그 발레 환경이 몇십 년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잖아요. 엄청 많이 좋아졌죠. 그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김지영 씨처럼 그 아주 뛰어난 게 해외에서도 그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아이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이미 많이 나왔고요. 한국에는 네, 정말 한국인들은 빠른 것 같아요. 빠르고 정말 재능도 뛰어나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체 조건 같은 것들이 옛날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신체 조건들이 너무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발레 한국 발레가 이미 명함은 내놨어요. 저기 세계에. 네. 명함은 내밀었고 옛날엔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었다면 지금 명함 탁 내밀었고 이제는 뭐 좀 있으면 아주 다 알아줄 한국 발레가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작품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또 하고 싶으신지 궁금한데. 사실 저는 이제껏 많은 작품들을 해왔죠. 그래서 딱 뭘 어떤 작품을 하고 싶다기보다는요 이제 새로운 안무가들을 만나가지고 그 안무가들한테 이제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무용수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꿈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지영 씨한테는 발레가 무엇인지. 딱 한 가지로 정의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발레는 이제 저 옛날에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그 질문 받았을 때 가장 많이 했던 대답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발레는 나한테 엄마 같은 존재. 처음에는 발레가 너무 좋아서 시작했지만은 중간에는 너무 싫었고 진짜 정말 싫었고 내가 이걸 왜 했을까라는 후회가 할 때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화해를 한 것 같아요. 발레랑 시청자들이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발레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김지영 씨를 더 보면서 이제 그 한국에도 와서 공연도 보고 또 한국에 있는 분들도 더 많은 그 극찬을 또 할 거라고도 믿습니다. 네,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다